네, 오늘은 아빠표 영어를 끝장내는 영어 학습법의 저자 황현민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 네, 반갑습니다. 성장있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네. 네, 저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영어 자립을 진심으로 원하는 동빈 아빠 황현민 작가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제 아들이 초3까지 네. 영어를 잘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영어 자유인으로 이렇게 키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네. 아빠표 영어로 끝장내는 영어 학습법이라는 책을 출간했고요.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엄마표 영어 실천 모임이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어머니, 아버지들, 부모님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면서 다양한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월 말에는 카시오페아라는 출판사에서 네. 영어 책 읽기 독립에 관련된 그 책이 출간된 예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영어 자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 영어 자립, 그러니까 제가 영포자였었고요. 제가 철학적 책에 썼지만, 영포자였고, 그리고 제 아들도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이제 초기까지 사실 영어를 잘 못했던 아이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솔직히 다 누구나 다 고민을 하잖아요. 네. 네. 저도 영포자에서 어떻게 보면 영어를 좀 지금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지금 되겠고, 제 아들 같은 경우는 영어를 못했던 아이에서 영어를 좀 되게 자유롭은 아이가 되다 보니까 네. 그런 영어 자립이라는 그 단어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겼고, 또 그런 방법들을 좀 이렇게 많이 나눠주고 싶어서 제가 영어 자립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아드님도 영어를 잘하고 작가님도 영어를 잘하시는 건가요? 네. 아, 그렇죠. 뭐 완벽하진 않지만 네. 네, 그냥 뭐 불편함 없이 지금 네,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불편함이 없다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 뭐 원어민들하고 뭐 네.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지금까지 영어로도 가르쳐 왔고요. 네네. 네. 그 정도 수준이고, 제 아들 같은 경우는 읽기 쓰기 다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도 소설 쓰기도 한다든가. 네. 그리고 저 지역에서 이제 영어 말하기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상도 받았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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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런 아들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쑥스럽지만 네. 네. 좀 영어 좀 자유로운 아이로 좀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게 작가님이 이제 영포자였다라고 고백해 주셨잖아요. 네네. 이 영포자였던 아버지가 자식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게 가능한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가르쳤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아이가 좋아하는 영어 콘텐츠와 네. 영어 책으로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동기 어릴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사실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친 영어 선생님이었지만 제가 직접 가르친 건 아니고요. 제가 영어를 좀 이렇게 좋아할 수 있게 옆에서 코칭, 그러니까 네.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죠. 네. 그 역할을 제가 좀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같이 공부를 한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네. 저도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됐어요. 매일같이, 왜냐면 일단 영어라는 게 사실 듣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말도 사실 갑자기 뭐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을 해놓고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뭐 2년 정도 이렇게 차이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많은 양의 소리가 인풋돼야 되잖아요. 네.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이제 좀 많이 듣게 해주고 하다 보니까 저도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동빈이 때문에 영어를 더 많이 계속 듣게 되고, 또 그리고 이제 같이 또 영어 책을 읽어주다 보니까 네. 저한테도 상당히 많은 이제 도움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결국 이렇게 엄마표 아빠표 이런 마음으로 요즘 많이들 진행을 하시는데 네. 결국 그게 부모님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시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꼭 한번 해보시라고 저는 이제 강력하게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이제 그 아드님이 이제 대회 나가서 이제 상도 탔다고 하니까 네네. 그냥 이제 수준급의 영어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이제 보시는 분들이 궁금한 게 네. 그럼 이제 그 과정까지 해서 사교육은 0인 거예요? 네, 사교육은 정말 0이었고, 근데 화상영어를 좀 했습니다. 제가 이제 화상영어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제가 그쪽 관련된 비즈니스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화상영어로 그 외에는 어떤 학원을 보낸 적은 없거든요, 사실. 네. 근데 사실 제가 가보긴 했었습니다. 영어 학원을? 네네. 네. 왜냐면 이제 와이프가 아무래도 네. 이제 불안해하니까 네. 보통 그냥 아이들 영어하면 그냥 학원 보내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도 뭐 특별히 다르지 않았는데
근데 가보니까 3학년 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ABC를 그때 거의 한 시작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책에도 썼지만 그 2학년 때까지는 좀 아이가 학교 적응도 못하고 여러 가지 좀 그런 그 마스퍼거스와 그 자폐 관계 어떤 진단, 네. 진단을 받아가지고요. 사실 네.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영어에는 사실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3학년이 돼서 이제 그때 이제 좀 아이가 좀 많이 좋아지고, 네. 이제 제가 같이 시간 많이 뭐 시골에서 뭐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시골에 사실 집도 동네 때문에 샀는데,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좋아지면서 이제, 학원을 알아봤는데, 상담을 받아봤는데 동빈이가 갈 학원이 없는 거예요. 갈 학원은 없다는 의미로. 네네. 왜냐면 이제 3학년인데 다른 친구들은 그때 이제 당시에 뭐 어떤, 그 미국 교과서를 하는 이런 학원들이 되게 유행이었는데. 아, 수준차 때구나. 네네네. 그 지금 아이가 ABC도 모르는데 어떻게 미국 교과서로 공부합니까?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이한테 전혀 맞지 않는 방법일 것 같고, 또 네. 아이 특성상 좀 그 사회성이 좀 이렇게 친구들하고 사귀는 걸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어떤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다가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엄마표 영어는 사실 저도 제가 영어를 선생님이었는데도 영어 몰랐거든요. 네. 근데 그걸 검색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동빈이가 괜찮게 할 방법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통의 학부모님들은 아이한테 적합한 학원을 찾아주는데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는 이제 같이 이제 흔히 말하는 엄마표 영어라는 것을 해보자. 네, 그렇죠. 이 생각하신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자녀교육이라는 게 제가 몇 번 이제 인터뷰 해보면 사실 부모님들 간에, 부부 간에 서로 이게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아내분의 처음 뭐 반대 이런 건 없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대가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설득을 하는데 좀 이제 힘이 들었죠. 근데 이제 뭐 제가 매일같이 뭐 이렇게 뭐 영상을 보여주고 뭐 영어책까지 네. 하면은 저게 될까? 막 그런 의식적인 네. 눈초리를 그쵸, 거의 그쵸. 계속 보내는데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됐을까요? 이제 아이가 한 1년 만에 좀 이렇게 빠르게 좀 아웃풋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벌써부터. 그래가지고 제가 동네 이제 학원에 이제 레벨 테스트 보러 갔는데 네. 성적이 되게 좋게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좀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보기 시작했는데 네. 그래도 거의 6개월, 1년마다 한 번씩은 좀 네. 그 불안증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모님 나름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와서 좀 이제 동네 이제 점점 더 큰 어떤 네. 대형 어학원 이런 데 와서 이제 레벨 테스트 보면은 이 아이 어떻게 공부했냐고 이제 물어보고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분의 그 불안감을 이제 네. 같이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동네 학원에 이제 레벨 테스트 보면은 이 아이의 수준이 나오니까 그쵸, 네. 그렇게 이제 확신을 준 거군요. 그렇죠. 어떤 그 좀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를 좀 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아빠표 영어라는 거는 사실 최근에 나온 것 같고 보통 이제 엄마표 영어였잖아요. 아 그렇죠. 아빠 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네. 이제 우리나라 그 교육을 좀 주체자 들이 어떻게 보면 어머니들이 많이 네. 좀 담당을 좀 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은 작가님께서는 이제 아내분한테 야 엄마표 영어가 유행한데 엄마표 영어 해봐 이게 아니고 왜 네. 작가님이 직접 내가 해야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이제 사실 제가 이렇게 뭐 아빠표 영어 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뭐 훌륭한 아빠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네, 네. 제가 이제 그 동진이 어릴 때 조금 그 잘 못 해줬던 게 많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어릴 때 좀 저희 아버지한테 좀 그 자라면서 좀 그 좀 되게 엄격하시고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 네. 그리고 이제 좀 되게 다혈질이셔가지고 막 욱하시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좀 어릴 때 많이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또 동빈이한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관계를 회복하려고 정말 아이한테 사과도 제가 이제 막 정말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이제 충남 부여에 있는 이제 시골집을 하나 장만을 해가지고 네. 거의 매주마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아이랑 뛰어놀고 관계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또 그 이야기가 또 저희 이제 또 KBS랑 또 EBS에 네. 또 소개도 됐었는데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영어도 제가 조금 더 그 제가 또 영어 선생님이고 했으니까 제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영어 부분은 엄마표 영어보다 아빠표 영어라는 이름으로 이제 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책 제목에는 아빠표 영어라 써 있고 실제로 이제 아빠가 한 거지만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보시거나 책을 보실 분들은 엄마표 영어라고 제 인식을 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이제 후에는 이제 그냥 엄마표 영어를 말씀드릴게요.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아무래도 네. 많이 하시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제 아이와의 그런 갈등도 없었고, 아이도 이제 그냥 평범한 애들처럼 그냥 학습을 따라가서 네. 학원에 충분히 보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영어 교육을 해야 되는 입장이시라면은 네. 그때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같은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는 같은 선택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살면서 그렇게 잘한 건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동빈이한테 그런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고 같이 이렇게 영어로 재밌는 그 경험을 쌓았던 거는 네.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영어는 어떻게 보면 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이랑 같이 영어로 되게 재밌게 많이 제가 네. 항상 했던 거는 동빈이가 어떻게 하면 그걸 재밌게 할까 그걸 항상 고민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랑 롤플레이 한다든가 네. 네. 같이 뭐 제가 목소리 이상하게 변조해가지고 막, 네. 막 이렇게 하면 동빈이 되게 막 깔깔깔 네. 웃고 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이제 추억이 됐고 영어는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아마 다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아, 그렇죠. 네. 아까 궁금하시죠? 이제 네. 일단 뭐 영어가 이제 사실 언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가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네. 시험을 위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공부해야 되면 뭐 이제 단어 스펠링을 외운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문법 네. 규칙을 외운다든가 좀 그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암기죠, 다. 그렇죠. 재밌으셨나요? 아니요. 영어 혹시 그렇게 배우셨을 때 좀 영어 좀 살림살이 나아지셨나요? 아니, 살림살이 나아지는 이유가 없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면은 당연히 아이가 영어를 싫어하죠. 그래서 또 그런 사실 그렇게 또 아이가 저희가 또 이제 유치원을 좀 이렇게 좋은 유치원 보냈는데 네. 좀 그런 식으로 학습식으로 굉장히 그런 데를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뭐 여러 가지 힘든 것도 많았지만 또 영어에 대한 또 트라우마가 또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동민이가 영어를 너무 싫다고 재미없다고 네. 거부를 했었거든요. 네. 다른 방법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시험을 위한 어떤 그런 강압적인 방법보다는 좀 재밌는 방법 있죠. 그래서 뭐 일단 영어 영상 네. 저는 제가 좀 많이 사용했던 게 여러 온라인 도서관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리트박스 여러 뭐 리딩에 뭐 다양한 온라인 도서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너무 출들이 좋아졌는데 그중에 동빈 이제 뭐 리틀박스라는 네. 프로그램 완전히 빠져가지고 네. 그래서 이걸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영어책 쉬운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어려운 걸 요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책 처음 보면 이제 그림이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또 그 세이펜이라고 그래서 누르면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걸 공부라고 생각 안 하고 네. 이제 어떤 게임이나 뭐 놀이로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미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겠죠 아이가 빠졌고 만약에 그걸 어떤 학습식으로 했으면 아마 그런 네. 결과는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영어 사이트죠, 그게. 아 그렇죠, 네 온라인 도서관. 온라인 도서관 영어 사이트를 네. 이용해서 이제 굉장히 쉬운 수준의 책을 이제 맞습니다. 네. 공부를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어 흥미 붙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스로 한 건가요? 근데 스스로 하기까지는 사실 또 많은 이제 노력이 필요했는데 네. 저도 이제 아이한테 이제 그 뭐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 끝나면은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이제 그 말하기, 그러니까 네. 아웃풋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아웃풋을 끌어줄까를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같이 막 소리내서 뭐 이렇게 낭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롤플레잉을 한다든가 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영어를 표현을 해본다든가 이런 네. 좀 의식적인 노력을 좀 했죠. 근데 이제 그것 중에서 좀 제일 좀 도움이 됐던 거는 이제 제가 아까 앞에서 저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엄마표 영어 실천 모임이라는 카페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네. 네이버에. 그래서 네. 그 과정을 이렇게 그 인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증하기 위해서 녹음을 해야 되고 뭐, 네. 뭐 그래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학습 또 과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또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열심히 또 올려야지 다른 분들 열심히 올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그거 안 했으면 저도 이렇게 꾸준히 못했을 것 같은데 그걸 꾸준히 몇 년 하다 보니까 진짜 그 하루하루에 쌓인 어떤 그런 그 작은 노력들이 이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 몇 년을 하니까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는 완전 처져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몇 년 정도 하니까 이제 동급의 학생들과 동일한 수준까지 올라오던가요, 이게? 한 1년, 좀 동일한 수준 친구도 올라가는데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앞서가기 시작한 건 언제 같아요? 그리고 한 2년부터는 정말 앞서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예를 들면 5학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영어, 말하게 돼, 나가 상을 받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5학년 때였거든요. 그 네. 2년 만에 이제 학교 대회에서 일단 나가서 우승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단체에서 이제 나가서 학교 대표로 나가서 또 상을 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원어민 선생님들이 어디서 살다 왔냐는 말 막 하고 그 정도예요? 예,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아니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영어에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부지런한 짓이네요. 사실 뭐 그 학원이나 이런 게 잘 맞는 친구도 있어요. 그 유치원에 잘 적응하는 친구들은 네. 그 이렇게 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요즘에 어떤 이런 어머니들 이런 자조적인 섞인 말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우리 아이는 그냥 학원에 전기세인데 주로 다닌 것 같아요. 이런 말들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아이가 갑자기 무슨 마법이 일어나서 영어를 잘하게 되는 건 없는 것 같고 네. 물론 학원에 가서 잘하게 된 친구 같은 경우는 아마 집에서도 어머니가 또 이렇게 또 영어 환경을 만들어준다던가 네. 좀 같이 이렇게 책을 읽어주신다던가 아마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제 학원 안 가는 대신에 네. 뭐 그냥 뭐 하루에 10분, 20분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뭐 하루에 몇 시간씩 어떨 때는 그 동빈이가 그 재밌는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을 활동하기도 하고 네. 또 저랑 또 그 다양한 또 액티비티를 하고 하면서 이제 그 어떤 임계랑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정도 알고프시 나오는 거지. 네. 아, 그럼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뭐 작가님 이제 아빠시니까 이제 네? 아, 저 아빠는 되게 시간이 많았나 보다. 이 생각도 하실 수 있을까? 어떠셨나요, 실제로? 저는 그때 제가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니까 아마 좀 그래도 다른 막 직장 밤 10시, 11시에 오시는 요즘 사실 되게 살기 힘들잖아요. 네. 아버님들 힘드신데 그런 아빠들 보다 아마 좀 나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학교니까 일찍 끝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건 있는데 그렇다고 뭐 저도 제가 또 제 삶이 또 있기 때문에 그쵸. 처음에는 그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올인을 했습니다. 아, 네. 이 아이 영어를. 네네. 영어만 약간 관계 만들기를 위해서 왜냐면 아이가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아이가 그 밝아지고 또 영어에 자신감을 가지면서 아이 성격도 변하고 다른 과목까지도 잘하게 되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성공의 네. 도미노 현상이라고 저는 그걸 이제 책에서 썼는데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어떻게 보면 더 저도 보람도 있고 하니까 더 아이랑 더 재밌게 또 이렇게 시간을 네. 좀 그냥 속된 말로 좀 제가 올인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아이한테 네. 한 3년 정도는 제가 올인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한테. 아 그럼 이제 그 책에서 이제 엄마표 영어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써주셨잖아요. 네네. 이 엄마표 영어가 중요한 이유를 좀 바꿔보면은 사교육 영어보다 엄마표 영어가 좋은 이유 이렇게 바꿀 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좀 엄마표 영어를 좀 권해드리고 싶으세요? 사실 제가 엄마표 영어는 꼭 해보시라고 할 만큼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좀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제가 한 세 가지만 생각나는 데 말씀드리다 보면 네. 일단은 좀 아이들을 진짜 영어에서 자유로운 아이로 좀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엄마표 영어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대명사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교육이 네. 영어 교육이 네. 정말 많은 돈들 쏟아붓고 하지만 이제 주위에 보면 영어에서 자유로운 아이가 아직까지도 많지 않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저는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아마 부모님들도 좀 사회 나와서 또 영어 때문에 또 발목 잡히거나 이제 괜히 영어 그러면 괜히 막 한없이 작아지는 게 사실 우리나라 현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를 우리 아이한테까지 그 대물림하고 싶지 않으시다고 한다면은 저 엄마표 영어를 꼭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학원을 보내시더라도 네. 꼭 한번 병행을 하시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영어에서 자유로운 아이로 키울 수가 있거든요. 이거 첫 번째 이유가 그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유랑 이제 좀 연결되는 건데, 이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어떤 임계량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축적된 시간의 양이 네. 필요하기 때문에, 뭐 언어학자들은 뭐 한 3,000시간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듣기, 예를 들면 듣기의 시간이 3,000 정도 노출돼야지 어떤 한 언어에 이제 익숙해지는 건데, 근데 사실 그거를 뭐 학원에 다닌다고 해서 그 3,000시간을 채울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아웃풋을 위해서 또 원어민 선생님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인수 학급에서 그 선생님이랑 몇 마디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임계람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아이와의 어떤 좋은 관계, 좋은 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또 엄마표 영어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학원에 그냥 당연히 이제 보내시는 걸로 이제 하고 다닌 친구들은 이제 엄마가 네. 가려고 하니까 이제 열심히 다니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아이들 좀 머리가 크고 이제 그 좀 적응하기 힘들고 하는 아이들은 이제 네. 고학년이 되면 갑자기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하는 애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애들 제가 많이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좀 아이를 잘 그 사회원을 보내시더라도 좀 잘 이렇게 아이가 잘 다니고 있는지 좀 살펴주시면서 네. 네,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꼭 그런 걸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방지하는 차원에서 엄마 비용을 하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아이를 계속 관찰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그런 세 가지 정도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럼 이게 엄마 비용을 좀 하기에 적정한 나이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너무 커버리면 또 아예 안 할 거 아니에요, 되게 또. 네.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리거나 너무 크거나 그러면은 좀 이제 그런 거 제가 볼 때는 한 초1 정도?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우리나라 그 전까지는 정말 왜 모국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모국어에 좀 익숙해진 상태에서 우리 한글책 많이 읽어주시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말 한글 좀 뗐을 때 네. 이제 물론 그 전에도 영어 노출은 좀 해주시면 좋죠. 듣기라든가 이런 거 되는데 어떤 영어책 읽기라든가 본격적인 이제 영어에 이제 좀 하는 건 한 초1 때 정도부터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초5, 초6 하셔도 사실 그때부터 하셔도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ABC 배웠고 네. 성인이 돼서 영어를 제대로 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배움에는 늦은 때는 없다고. 근데 그렇긴 하지만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좀 고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할 것도 많고 네. 점점 바빠지는 아이들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자기 생각도 커지기 때문에 이제 네. 엄마가 좀 주도적으로 이렇게 좀 해보자고 했을 때 좀 잘 안 떠올 확률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절대 늦은 건 아니고요. 네. 엄마 앞에 영어 방식으로 이렇게 그 재미있는 영어 환경 만들어주신 영어 책과 영상으로 네. 그 환경 만들어주신 건 그게 뭐 초등학교 5학년이 됐건 6학년이 됐건 뭐 중학생이 됐건 그거는 영어를 처음 배우는 친구라면 저는 꼭 그렇게 영어를 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지만 좀 지금 시간이 이렇게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좀 빨리 시작하시면 그만큼 아무래도 더 여유를 가지고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아 그러면은 그 작가님께서 막 영어 엄마 병을 막 하려고 했을 때 아이가 뭐 거부감을 보이거나 나 싫다고 이런 적은 없었나요? 처음에 좀 거부했죠. 동빈이도 처음에 영어를 막 이제 틀어주기 시작하니까. 네. 걔가 뭐라 그러냐면 이게 무슨 외계어냐고. 네, 안 그래도 좀 싫어하셨던 게 좀 거부감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게 외계어라는 말을 썼던 게 좀 이제 좀 내가 어떤 동빈이가 어떤 수기를 썼는데 그때 그 썼더라고요. 활용 수기에다가 네. 영어는 외계어 같았습니다. 그랬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왜냐면 이제 당연히 이해가 되는 게요. 만약에 이제 엄마 아빠한테 갑자기 어떤 러시아어라든가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어로 네. 갑자기 매일 갑자기 막 너희 하루에 맨날 이거 들어야 돼 하면서 막 틀어주시면서 네. 하면 좀 되게 싫어하는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네. 되게 어색하고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처음에 거부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지만 계속 듣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노래도 처음 들을 때는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노래야? 막 저도 예전에 그런 노래 있었거든요. 그 좀 시끄러운 노래들. 막. 네. 근데 자꾸 듣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익숙해지고 따라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영어도 이제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거부하거나 좀 그런 모습 보이시더라도 좀 계속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면서 네.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또 먼저 좀 보여주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내가 듣기 싫다고, 이거 엄마가 듣는 거야? 제가 좀 그랬거든요. 네. 뭐라고 하면은, 이거 아빠가 듣는 건데? 아빠 공부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니까, 뭐, 별 거부는 안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아이가 좀 이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붙고, 수준이 올라왔을 때, 아빠 나 이제 학원 좀 가볼래요? 뭐 이런 얘기는 없었나요? 다행히 그런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비가 좀 붙었죠. 그래서 큰일 뻔했는데 네. 먼저 가겠다는 말은 안 했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 와서는 이제 제가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건 이제 어떤 목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어떤 입시라든가 이제 저기 있으니까 네. 물론 제가 봐줘도 되긴 하는데 네. 또 이제 또 그 입시에 관련해서 어떤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늦게 보내니까 되게 재밌게 다녀요. 네, 그러니까 학원을 큰 노래 부르면서 다녀요. 얘도 안 다녀봤기 때문에 네, 가면 네. 친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그 학원을 나중에 좀 보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릴 땐 차라리 그렇게 엄마표 아빠표 방식으로 조금 많이 해주시고 그 돈을 좀 많이 모으셨다가 좀 1년 한 번씩 네. 이렇게 해외 여행을 가신다든가 그런 데 사용하시고 나중에 이제 한번 필요할 때 아이가 보내면은 아이가 학원을
이제 거부할 확률도 훨씬 줄어들고. 네. 그리고 어차피 공부라는 게 자기주도적 학습 그런 습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릴 때 좀 그런 게 키워진 친구들은 학원에 가서도 되게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럼 이제 엄마병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아이 엄마병을 시작해야지 하면은 이 아이는 이제 어떤 변화를 좀 거치면서 변화하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처음에는 물론 약간 좀 거부할 수도 있겠고 생소하게 이제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그런데 그렇다고 계속 이제 우리 아이가 싫어나 보다 이제 그러지 마시고 좀 계속 노출 이제 해주고 하시다 보면은 네. 아이가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는 단계를 거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단계를 거칠 거고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당연히 이제 그 조금 거부한다거나 이제 영어라는 소리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싫어할 네.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렇다도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계속 재미있는 영어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제 익숙치 않지만은 자꾸 네. 듣다 보면은 이제 좀 잘할 수 있다는 일단 자신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좀 이제 엄마표를 꾸준히 한 6개월, 1년 이거 포기하지 않고 이제 진행하시다 보면은 네. 아이들이 처음엔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고 못 읽던 단어를 한 단어씩 두 단어지만 읽게 되면 아이들 네.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아이들이 작은 성공의 경험과 그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그 중에 좀 아이들이 좀 계속 그 시간이 지나도 좀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책의 내용, 책이라든가 그 보고 있는 영상이 너무 어렵다거나 또 아니면 그 아이가 좋아하지 않는 그 어떤 내용인데 엄마가 봤을 때 이거 이거 좋다더라 그래서 억지로 뭐 보여주신다거나 네. 이제 아무래도 엄마의 생각이 좀 많이 이렇게 앞서게 되면은 좀 그런 경우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물론 빨리 우리 아이도 열심히 좀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이제 이해는 되지만 네. 그래서 좀 그런 아이가 그 정말 어렵지 않게 어렵지 않은 내용을 그 아이 수준에 맞게 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내용인지 그리고 두 가지 정도는 꼭 좀 체크를 하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엄마평을 하는 게 일단은 사교육 비도 아낄 수 있고 그렇죠. 또 이제 영어의 그 절대량 그것도 그렇죠. 얼마든지 네. 늘릴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집에서 너무 좋아서 이게 많은 분들이 시도하고 해보고 싶어 하실 텐데 그렇죠. 많은 분들 정말 많은 분들 관심 네. 갖고 계세요. 작가님 경험상 네. 어느 부분에서 많이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이어트랑 똑같습니다. 네. 다이어트 좋은 거 다 아시죠? 네. 그래서 막 돈 내고도 막 하시고 막 네. 하는데 결국은 이제 꾸준한 실천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인계라는 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 꾸준한 실천이 이제 필요한데 근데 이제 영어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영어 실력이라는 걸 금방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맨날 우리 애는 똑같은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옆집 아이는 막 학원 다니는데 막 단어 시험 봐가지고 맨날 뭐 하는 것 같고 이제 네. 그럼 어머니도 마음이 좀 조급해지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좋은 걸 알지만은 또 이제 그래서 자꾸 옆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이제 포기를 하시게 되고 아 그럼 너무 그 좋은 건데 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볼 때 좀 중요한 거는 그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좀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는 그것만 있으면 좋은데 사실 사람의 의지가 다 약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뭐 그렇지만 그래서 그럴 때 커뮤니티 힘을 같이 좀 이렇게 받으셔가지고요. 네. 뭐 같이 뭐 어떤 뭐 저희가 뭐 운영하는 뭐 카페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좋은 뭐 그런 모임이 있으면은 네. 같이 하시면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함께 가면 더 멀리 오래 갈 수 있다고 네, 그런 예, 좀 커뮤니티 힘을 좀 빌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그 이제 아이가 처음 이제 거부감을 보이는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네. 네. 이제 아이가 갑자기 시키지 않았는데 막 영어를 막 공부하고 있고 아, 나 영어 너무 좋아. 아빠 우리 영어 공부 같이 하자. 뭐 이런 게 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래도 그런 건 오지 않나요? 아이들이 좋아하면은 네. 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영어를 어느 정도 좀 아이들도 이제 그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제 점점 안 들리는 게 들리고 네. 그 영어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책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읽지 말라고 해도 읽게 되거든요. 네. 저희 아들 동기 같은 경우도 예전에 뭐 캡틴 언더팬츠라는 이제 그런 그 우리말로 번역된 건 빤스맨 네. 책이 있는데요. 네. 네, 그 책을 완전히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읽지 말라고 해도 맨날 읽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약간 만화식으로 돼 있거든요. 네. 저는 좀 더 약간 좀 고급진 그 네. 책을 읽기를 바랄만 있었는데 네. 근데 그냥 뒀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지 않고 근데 그거를 거의 한
진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는데, 제가 최근에 동기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너 동기야, 너 그 책, 캡터 언더팬츠 한 10번 읽었냐? 했더니, 아니, 아빠 무슨 10번, 10번이에요. 20번 덜 넘게 읽어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의 시리즈로 거의 굉장히 많아요. 많거든요. 그 안에, 물론 만화는 있지만, 엄청나게 네. 많은 또 영어 그런 문장들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10번, 20번 계속 반복하면서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 안에 문장, 좋은 문장과 영어 네. 표현과 단어들을 그냥 그대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빨아들인 거죠. 네. 그래서 아이들은 네. 그렇게 재미있으면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순간이 진짜 옵니다. 그 책에서 이제 해리포터가 저절로 읽히는 읽기 독립 실천 로드맵 6단계를 소개해 주셨어요. 아, 네. 6단계도 하면 해리포터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 왜냐면 사실 어머니도 요즘 네. 영어책 읽기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그래서 물론 동빈이 처음에는 그런 온라인 도서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통해서 이제 영어의 재미를 느끼게 했지만 결국은 또 영어 그 책 읽기 독립이 돼야지 네. 그 외국어 학습의 종착점은 결국은 저는 책 읽기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뭐 작가님께서도 정말 책 읽기 열심히 전도하고 계시고 네. 저도 제가 그 작가님 팬인데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한글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변하듯이 아이들도 결국은 영어 책이 또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책이 좀 다양한 좋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영어책 독립 읽기는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네. 이제 근데 갑자기 이제 아이가 그 이제 막 시작한 애한테 갑자기 뭐 이렇게 두꺼운 책, 뭐 해리포터 같은 거 읽으라고 하면은 아이들은 그렇게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런 어떤 단계별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책에 이제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근데 1단계 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아무튼 그래서 그 소리를 많이 이제 들은 상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듣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이거 데스크라는 걸 우리가 소리로 데스크라는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 데스크는 자 파니스 오늘부터 수업 오늘 1일이야. 그래서 네. 디, 드, 에, 으, 네. 스, 그 자 외워. 이거 막 했을 때 아니 근데 아이들 데스크가 이거 들었을 때 이게 뭔지 떠오르지도 않아요. 그쵸.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그렇게 규칙으로 가르쳐 버리면 아이들이 당연히 영어를 싫어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없애려면 그 초반에 먼저 그 듣기를 많이 정말 이렇게 좀 노출시켜 주셔가지고 왜 우리도 왜 우리 한글 배울 때 사실 한글 소리를 다 안 상태에서 그 배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제 그 부분을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그냥 뭐 영어 공부하면 무조건 파닉스부터 근데 물론 파닉스가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긴 한데 그 전에 꼭 먼저 이렇게 듣기 그런 환경을 많이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많이 노출된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뭐 언어학자들은 뭐 최소한 영어 단어가 한 500개 단어 정도 그거를 오랄 보케블리라고 하거든요. 국어체 동사라고 하는데 네. 바로 들면 바로 알 수 있는 그 이미지가 바로 떠오르는 그런 단어를 그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영어 책 읽기를 시작하는 게 좋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단계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게 많이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어 이제 문자를 볼 때 이제 그 매칭을 이제 조금씩 이제 해 나가거든요, 아이들이요. 그래서 조금씩 매칭해 나가는 단계가 이제 1단계고요. 이제 이때 좀 조심할 좀 신경 써 주실 게 이제 그 알파벳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제 기본 음가가 어떻게 나는지 이런 걸 조금 이제 아는 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는 이제 그 좀 더 이제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이제 그 이제 많이 더 완성해 나가는 단계에서 이제 조금 이제 소리로 또 이렇게 낭독해서 읽어보는 연습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면 아이가 소리나 절대 읽지도 못하는데 어떤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이거를 이제 알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 뇌 그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읽지도 못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걸 디코딩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그걸 이제 그 해독하는 거죠. 그게 막 자동화돼서 내가 이부분 이제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어떤 읽기 이해력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6단계를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그냥 가져온 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미국 국립 읽기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네. 미국에서도 이제 그 읽기가 문제가 좀 대두됐기 때문에 이제 그 국회에서 이제 그 읽기 위원회라는 이제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네. 한 15,000권의 논문을 연구해서 이제 만든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소리 익숙하게 만들어라.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철자 관계, 그러니까 파닉스 관계를 이제 배우고 그리고 이제 이제 그 상태에서 아이들 읽기 유창성, 그러니까 소리 내서 이제 그 낭독하는 네. 그런 게 잘 됐을 때
그리고 나서 어떤 나중에 읽기 이해력, 그러니까 독해를 이겼죠. 이제 그걸 넘어간다고 하는데 저도 그 6단계인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그 네, 네, 네. 예. 그래서 그 2단계는 그렇게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읽기 유창성이 생기면은 이제 3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아이가 글자를 읽으면서 아까는 이제 간신히 이제 그 read the sentence거든요. 그러니까 간신히 글만 있는 대로 쓴다고 한다면 여기도 이제 between sentences. 그러니까 그 행간을 좀 읽을 수 있는 좀 그러면서 아까 글에 읽기 이해력이 조금 이제 되는 건데 이제 흔히 이제 뭐 AR 이제 미국에서 이제 책 레벨을 많이 나눠놨어요. 그래서 왜냐면 거기도 이제 읽기 독립이 쉽지 않기 때문에 네. 나눠놨는데 그래서 그 AR 2단계라고 작가님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AR 2단계는 뭐냐면 네. 이제 미국 2학년들이 읽는 정도 수준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이제 그 3단계가 이제 그 정도 수준 AR 2단계. 그래서 글밥이 좀 어느 정도 되면서 이제 그 이제 그림은 조금씩 없어지고 이제 제가 좀 이거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준비 못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거를 그 상태 그 상태가 3단계 정도 됐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글밥이 이게 조금씩 늘어난 상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림책을 좀 읽다가 네. 이제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서 아이들이 이제 그 읽기 위해서 만든 책 리더스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는 제가 그 책 한 권에 그러니까 한 줄짜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단계에서는 2단계에서는 그런 거 정도를 이제 읽는 거고요. 그래서 글밥이 조금씩 늘어나다가 나중에 이제 한 4단계에서는 이제 그 아이들 그 이제 챕터북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리더스북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읽기를 위한 연습책이라고 하면은 이제 챕터북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일장이자 나눠진 책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글씨도 좀 작아지고 네. 그러니까 갱지에다가 이제 그림은 조금 이제 적어지고 이제 그런 책인데 요 정도 사실 읽을 정도 수준이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저는 그걸 그 이제 아이표 영어 시작됐다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그게 아이들이 스스로 좀 이게 읽을 수가 있는 단계가 된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한 우리나라 학년 한 몇 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작가님 보실 때 그 정도 5학년 되지 않나요? 한 그 정도 읽을 정도 되면요. 네. 그러니까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아, 그래요?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이들이 네. 그 챕터북이라는 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꾸준히 읽어서 나가는 한 2년, 3년이면 읽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네. 그때 만약에 중학교 2학년 우리나라 중학교, 외국 학년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영어 수준만 돼도 사실 굉장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까지만 좀 어머니들이 좀 힘들더라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그림책, 리더스, 챕터북으로 넘어갈 때까지 이제 글발 좀씩 많아지면서 이렇게 읽어나가는 과정을 거쳐서 그, 그런 챕터북을 좀 읽을 정도까지만 도와주시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되게 쉬워집니다. 스스로 굴러가나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왜냐면 그때부터 정말 책의 재미를 느끼거든요. 네. 그리고 책 종류가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뭐 탐정류부터 시작해서 뭐 추리물, 네. 그리고 뭐 공룡, 판타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 자기 그 좋아하는 책에만 꽂히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머니들은 재밌는 책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챕터북 있다가 이제 그 뉴베리 소설이라든가 이제 그 아니면 뭐 이제 약간 두꺼운 책들 영어도 소설 책들을 아이들이 네. 읽는 아이 오게 됩니다. 아, 그럼 이제 작가님 이제 아이를 성공적으로 영어 학습에 성공하셨잖아요. 네. 그 이제 제가 봐서 교육은 결국 철학이 중요한 것 같은데. 영어 교육에 있어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좀 아이의 영어 공부를 지도하면 좋을까요? 일단 좀 아이를 좀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다 태어날 때 다 언어 천재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동빈이가 좀 요즘 상대적으로 좀 늦은 시기에 네. 3학년 때까지 이제 그때 처음 그걸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네. 그랬지만 저는 그걸 좀 믿었거든요. 아이가 이런 분명히 환경만 만들어주면은 잘 될 거라는 좀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일단 어머니들도 좀 일단 아이를 좀 믿어주시는 거에서 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또 믿음이 왜 필요하냐면 사실 언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로 성과,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네. 이제 그걸 보통 이제 계단형 성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쩔 때는 계속 이제 아이가 맨날 어저께랑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 보면 또 성장을 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좀 못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계속 부담해 하시고 조급증을 내시는데 그래서 조금 그 우리 아이를 좀 믿어 주시면서 이제 조급증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엄마평호 하시려면은 정말 좋은 엄마평호 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게 그런 무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네요. 무기요? 네. 무기가 필요하다. 네. 네. 한번 무기가 뭔지 좀 말씀드릴까요? 네, 어떤 무기인가요? 무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네. 무. 자,
무한 칭찬과 격려. 기. 기다려주기입니다. 이거 제가 그냥 네.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왜냐하면 또 그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그 언어라는 걸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이거든요. 사실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우리가 무슨 새로운 일을 하려면은 자신감이 없으면은 힘들잖아요. 어떤 거 새로운 걸 도전하기가. 그래서 네. 우리 아이들한테 그 좀 잘한다. 좀 잘 못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만들어서라도 잘하고 있다고 좀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믿어주시고 격려해주시면은 이제 아이들은 이제 변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첫 번째 그 무한칭찬과 격려고요. 그 기다려주기는 또 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최소한 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한 좀 1년 정도만이라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머니들이 엄마 아빠가 관심 있다고 이제 시작을 하셨다가 한 몇 개월 지나서 이제 또 어디 뭐 좋은데 또 뭐 설명이 한다고 가보시고 하시는데 네. 최소한 묻지도 따지지 말고 한 딱 1년만이라도 먼저 조금 해보시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때 되면 그쪽 정도 이게 쌓이면 이게 왜 우리가 처음에 눈발이 날릴 때 그냥 흩어지지만 조금씩 이걸 뭉치다 보면 눈뭉치가 뭉쳐지고 굴리다 보면은 멋진 또 눈살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눈발 날린 상태에서 그냥 조금 뭉치시다가 포기해버리면 멋진 눈사람을 못 만들게 되니까 좀 우리 아이들도 우리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어떤 수확을 맺을 때까지 좀 이렇게 인내하듯이 좀 우리 어머니들도 좀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다려주기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기다려준다는 게 참. 네, 맞아요. 요즘 사회가 워낙 또 빨리 이게 그 그런 결과를 좀 재촉하는 사회. 우리 세대도 그렇고 부모님 세대도 그렇게 좀 자라왔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그걸 또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계속 전가하는 거는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사랑하는 것 다 자녀들이고 다 그런데 그거를 그 조금 아이들 좀 믿어주시고 이제 기다려주시고 또 같이 또 부모는 아이들 또 부모의 뒷모습 보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이제 빨리 어떻게 결과를 내 보내 뭐라고 좀 재촉하시는 마음 가지시는 것보다는 먼저 좀 이렇게 솔선수범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좀 책을 좀 읽어준다든가.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카페 엄마 병원 실종 모임에서도 그래서 하루 10분 책 읽어주기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다들 바쁘시잖아요, 너무요. 그쵸. 그래서 이제 한 10분만이라도 일단 진짜 잠자리 들기 전에 잠자리 독서로 아이한테 이렇게 책을 읽어주시면은 그러면은 그 아이 영어도 좋아지지만 진짜 부모님 영어도 또 좋아지고요.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아이랑 또 그림을 보고 어떤 막 얘기를 나누면서 또 정말 그 멋진 또 추억을 만들게 되잖아요. 네. 관계가 좋아지고 좀 이렇게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함께 참여해 주시고 좀 믿어 주시고 네, 그런 네, 멋진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물론 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불량 아빠였고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데 그래도 좀 그게 맞는 방향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 영어 표교육을 엄마 아빠의 영어를 지금은 이제 같이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아 동빈이요? 네, 같이 영어 공부를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최근까지 제가 읽어줬었습니다. 아 최근 읽었어요. 그럼 몇 년을 하신 거예요, 총? 한 6년? 6년 정도? 네, 6년 정도를 제가 같이 했죠. 왜냐면 제가 이제 하루 10분 책 읽어주기를 하는데, 제가 하세요라고 제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바쁘더라도 같이 뭐 좀, 시험 기간은 영어 교과서를 같이 또 읽고 막 했거든요. 네. 근데 희한했던 게, 처음에 안 할 줄 알았어요, 아이가. 네. 근데 은근히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벌러도 한번 누워가지고, 어제 부르대. 근데 지금 고등학교 지금 진학한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아이가 워낙 바쁘기 때문에 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크는 게 정말 금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직 좀 어리고 아직 품 안에 있을 때 좀 더 많은 시간 보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크면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쵸. 네. 아, 그럼 2년 동안 그 이제 영어 교육에 얼마나 비용을 쓰신 것 같으세요? 아, 비용이요? 네. 비용. 아, 비용은 제가 뭐 계산은 안 해봤는데. 네, 대략적으로. 아, 글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비용이 어디 나가나요? 리트팍스라는 온라인 도서관. 네. 뭐 1년에 막 10몇만 원? 10몇만 원. 네, 그 정도 했던 60만 원 정도?
6년에 네, 그리고 중간에. 뭐 화상 영어는 좀 했었거든요. 네. 화상 영어 그 정도 비용, 예, 네, 그 정도 비용 외에는 화상 비용 얼마씩인가요? 네. 어, 뭐 되게 대략적으로 다 다른데요. 뭐, 네. 뭐 업체마다 다른데 뭐 네. 거의 뭐 한 10만 원에서 한 달에 예예 예, 그 정도 오, 수준에서 네, 10만 원 네. 내외에서 물론 네. 이제 그 횟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네, 네. 동비는 뭐 예, 나중에 매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 학원비 요즘에 보통 보내시면 뭐 20-30만 원 그냥 네 그렇죠 뭐, 예 그냥 훌쩍 네, 넘어 네. 넘어가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은 그 아이가 영어도 영어에 대한 일단 감정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영어에 대한 감정이 좋고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웃풋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상 영어 네. 같이 그 병행을 하면은 네. 그래서 그냥 그 학원에 왔다 갔다 그 바쁜 그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오히려 집에서 좀 더 엄마랑 또 재미있게 듣고 네. 책을 읽고 그리고 직접 영어 원어민 말해보는 차라리 네, 이런 커리큘럼으로 어, 커리큘럼 네, 이런 걸로 가시면 차라리 아이가 나중에 진짜 영어 실력이 생기는 거죠. 진짜 실력이 생기고 영어에 대한 감정이 좋기 때문에. 네. 아, 그럼 화상 영어는 몇 년 하신 거예요? 어, 동빈이 같은 경우는 한 4학년 때부터 계속 시켰습니다. 4학년 때부터? 네, 네, 네. 그럼 그 한 5년은 시킨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서 화상 영어 관련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네, 하기 네. 때문에 그렇게 네, 시켰습니다. 그냥 뭐 어림잡아서 1000만 원이면 그냥 해결된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데 그 화상 영어 그 부분은 뭐 만약에 안 하시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 부분 또 세이브가 되니까 그쵸, 더 그쵸. 많은 그렇죠. 그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으시겠죠? 아, 이래 참 이래야죠. 확 와닿을 것 같아요. 아, 보시는 저, 분들이 아, 좀 그런데요. 네. 진짜. 네. 한 달에 이제 50만 원, 60만 원 영어에 쓰는 거 이제 흔한데. 아, 맞습니다. 네. 내가 50만 원, 60만 원 쓰는 거 맞습니다. 네. 참 뭔가 너무 가격은 최소화시켜서 아이와의 관계는 좋아지고 영어 실력 확 크고. 어, 그러니까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지금 문제점이 고비용 저율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그리고 제가 사실 아 되게 가슴 아픈 얘기 들었는데 네. 그 제가 이제 코칭하는 아이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네. 그 우리나라 영어 상호교육 1번지 중에 한 곳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 중학교 2학년 친구가 이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얘기를 네. 듣고 영어 때문에? 아 물론 영어 때문에 네 성적 때문에 성적 때문에 네. 자세한 얘기는 제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아무튼 그 거기 있는 친구들을 제가 좀 알거든요 그 저도 뭐 대출로 있는 아이들도 네. 보고 했는데 네. 1년 선행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아, 그러니까 1년 앞서 가려고 많은 네. 그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쓰는 어, 거군요. 그러니까 1년 선행이라는 게 미국 아이들 배우는 그 교재를 막 가지고 하는데 그 아이는 그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어떤 아이는 제 그 손을 막 물고 막 이런 아이였었어요. 아. 스트레스를 견디지 네. 못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준비 부족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걸 제가 직접 경험을 봤기 때문에 아, 이건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동빈이 같은 경우도 동빈이도 그래서 제가 아빠 병을 할 수 있었던 게 그런 거 조금 부작용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그런 고비용 저효율 그 아이들이 결코 그렇다고 영어를 좋아하거나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실패하잖아요. 그렇게 네. 영어 교육해서 네. 아이들 보면 제가 그 한 3년 이렇게 진짜 열심히 막 하루에 80개씩 외우는 학원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쉬운 영어책 읽으라고 했더니 그걸 못 읽더라고요. 그리고 뭐 영어로 말하기는 더더욱 잘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저비용, 고효율. 네, 엄마 병원을 꼭 한번. 네. 아니면 엄마 병, 아빠 병. 네. 요즘에는 뭐 또 이렇게 할머니들이 또 많이 도와주는 할머니들. 엄마 병원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가족들이 네. 우리 뭐 한 마을이 또 아이를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좀 잘 키우기 위해서. 같이 좀 힘을 모아서 네.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좀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꼭 이 책을 쓰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떤 아이도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 아이 같은 경우도 좀 그때 느린 아이였고 이제 늦게 시작했지만 많은 그 변화를 했고 또 제가 또, 이제 또 주위에 많은 곳 제가 보면 카페라든가 또 주위에서 많은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네. 저도 정말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아 모든 아이는 정말 다 변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혹시 그 구독자 뭐 자녀분 중에 좀 아이가 좀 늦거나 아니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아이들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런 방법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도서관에 가셔서 뭐 한 몇 권이라도 그런 어떤 선배 엄마나 아빠들이 쓰신 좀 책을 읽고서 네. 방향을 좀 정하신 다음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커뮤니티 힘을 빌리셔가지고 이제 꾸준히 하면은
어떤 아이도 진짜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비록 영어로 시작하는 거지만 그 하나의 자신감을 갖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 이 세상을 살아갈 어떤 또 큰 힘과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영어를 잘하게 된 친구들 제가 봤을 때 나중에는 다른 과목들도 이렇게 더 자신감 있게 잘하면서 학교 생활도 많은 변화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힘드시더라도 우리 아이들 위해서 조금 같이 함께 해주시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어떤 실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가님 책 읽다 보니까 네. 또 실행 독서를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예, 이런 엄마표 영어 그리고 아빠표 영어도 이제 그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자, 오늘부터 1일 네. 꼭 한번 예, 도전해 주셨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빠표 영어로 끝장내는 영어 학습법의 저자 황현민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